하나, 둘, 셋, 야! 좋다는 조언!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고양이 마실 때 매일 들어간 시간이야. 얼른 TV를 봐야 한다고. 걱정. 걱정. 미쳤다는 능력고 오지고 귀엽다는 오빠! 지금 하나도 못해서 뭔데 TV 보면서 꺽거리고 있어? 오빠 변태야? 아이 비키라는! 너 따위가 사운드 채울 시간이 아니라는! 이게 뭐길래 그렇게 보는데? 아우 요르짱 고아이네. 이건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이라고? 갈 곳 없는 드래곤 토루와 사는 아주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드래곤이 사람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애니인데 엄청 재밌어. 드래곤 능력이 아주 캐주얼거든. 봐봐. 뭐야? 진짜 불도 쓰고 힘도 엄청 세고 하늘도 날아다니네? 근데 오빠 신기하긴 한데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사람이 드래곤이랑 산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이걸 왜 보고 있어? 이게 왜 비현실적이야? 토르짱은 너무 귀여운 거야. 현실에도 있을 것 같다고. 정말 답이 없구나? 진짜 오빠는 날이 가면 갈수록 철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철이 없어져요. 오늘도 딱 봐도 학교 땡땡이 치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는 게 분명해. 나중에 엄마 오면 된통 혼낼 텐데. 드래곤은 판타지 소설 속이나 판타지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상상의 동물 아닌가? 드래곤 진짜 근데 멋있긴 하던데. 이만 생각하는 나도 아직 유치원생이구나. 나도 참 나이 먹고 이게 뭐하는 생각이라. 유치원에서 준 그림일 기숙자나 해야겠다. 메이짱 드래곤짱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안 되겠어. 메이짱은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쥐라이몽. 무슨 일이야 리아야? 아니 어서 TV 속에 있는 토르짱을 꺼낼 수 있는 도구를 줘. 에? 토르짱? 그게 뭔데? 응, TV 속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꺼내고 싶어. TV 속에 있는 사람을 꺼내는 그런 도구 없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쥐레몽님이지만 TV 속에 있는 가상인물을 꺼낸 건 못해.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 아이, 막 드래곤이고 막 능력 개쩔고 일단 귀여워 미치겠다고. 그러면 드래곤이 되는 도구는 있는데 줄까? 응?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오이 진짠데. 드래곤이 되는 촉촉한 초코칩 쿠키. 자 이 쿠키는 말이야 그냥 아무한테 이 쿠키를 먹이면 드래곤이 돼. 불도 뿜고 하늘도 날며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네, 마음대로 인간이 되었다 드래곤이 되었다 조절될 수 있어. 만약 이 능력을 포기하고 싶으면 서울 용등포 까꿍 구독하기 부탁해요. 만약 이 능력을 풀고 싶으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에 있는 한강물을 마셔야만 해. 알겠지? 그럼 내 여자친구한테 그걸 먹이면 되겠네. 근데 너 여자친구 없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도 네가 도구로 만들어줄 텐데. 말이 되는 소리래. 이거나 가지고 나가. 오케이 라주 투앳. 잘 가. 땡큐. 다녀왔습니다. 일단 쿠키를 여기 올려놓고 옷가를 입고 밖에 나가서 토르짱을 닮은 사람한테 이 쿠키를 주고 나랑 같이 살자고 얘기했어. 난 천재야 지니어스.
아, 재밌게 놀았다. 푸딩 먹어야지. 지금쯤이면 차갑게 식어서 먹기 딱 좋겠... 에? 뭐야? 여기 웬 촉촉한 초코칩 쿠키가 있지? 개이득이다. 어? 요루루, 그걸 왜 먹어, 니가? 에? 오빠는 내 푸딩 마음대로 먹으면서 이건 왜 안 돼? 내 거거든. 안 돼, 요루루, 그 쿠키는, 그 쿠키는! 진정하라고 요루루. 그거 드래곤이 되는 쿠키였어. 먹으면 드래곤이 되는 쿠키였다고. 뭐? 그럼 나 지금 드래곤인 거야? 그래, 이 녀석아. 그걸 왜 먹어가지고. 나의 돌장. 그러면 내가 하늘도 날 수 있겠네? 나 잠깐 나갔다 온다. 야, 어딜 가? 야, 혹시 그거 풀려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네 있는 한강물 마셔야 된대. 고마워, 그럼 이만. 더럽지. 드래곤 잘 쓸게. 아, 아까 그 쿠키를 먹었더니 날개도 생겼고 꼬리도 생겼고 조금씩 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 모습을 하고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진짜로 진짜로 엄청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놀이터로 한번 가보고. 우와! 아, 또 몸이 왜 이래? 내가 엄청 커졌어. 진짜 진짜로 드래곤이 된 건가? 얼른 친구들한테 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제발. 태태가, 넌 언제 봐도 콧구멍이 참 탐스럽구나. 그럼 우리 엄마가 맨날 내 콧구멍을 파주시지. 관리를 이렇게 받으니까 내 콧구멍처럼 나오는 거라고. 네 콧구멍은 언제 봐도 그렇게 시커멓구마. 그래, 네 콧구멍에다 콘센트를 꽂아보고 싶어. 뒤질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죠. 저기 뭐야, 카메라맨 씨. 카메라맨 씨도 그렇대. 네 콧구멍 참 예쁘대. 아, 이제 대사도 대충 때운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등장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뭐가 등장해? 난 모르겠는데. 몰라. 얘들아! 뭐야 저거? 뭐야? 저기, 나왔어, 나! 나 요루루야! 괴물이다! 도망가자! 불 끊는다! 가버렸네. 혼자 가야지. 아, 오랜만에 우리 손주 얼굴 좀 볼 겸 빵이나 좀 나눠줘야겠다. 우리 손주도 이거 잘 자랐을려나 모르겠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손주 요르르님. 아, 네, 요르르예요, 요르르. 아이고, 우리 요루루 안 본 사이 날개도 생기고 허벅지도 튼실튼실하니 많이 컸구나, 아이가. 맞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 다름이나 이거 빵 좀 나눠주려고 했지. 이거 빵 좀 이거 먹을려. 이거 코인 집이지, 내가 구멍가니 한 거네, 이게. 고마워요, 하루. 아이, 우리 손주가 착하네. 이거 벌써부터 나 화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이건 실수예요, 실수. 아이, 그래. 아유, 이게 이 딸이란 게 이게 안 본 사이 이렇게 크다. 아유, 알겠어. 그래, 잘 지내고.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유,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아유, 헛것이 보이네, 자꾸. 아유. 아이, 손녀가 용으로 보여, 거참. 아이, 관짝이나 좀 알아봐야겠어.
아 여보 오늘 부부 모임 있잖아. 어? 태기네 응. 아줌마가 말이 너무 많아. 오늘 늦게 끝났잖아. 아유. 아유 그 아줌마는 항상 그래. 항상 문제라니까. 그 아줌마 때문에 맨날 늦게 끝나. 아니 잠깐만. 어이 응? 여보. 저거 어? 저거. 어디. 저기 용 아니야? 저거? 용? 어, 뭐야? 오 딸 온다! 엄마! 아 괴물이다! 용이 말을 한다! 못하다! 엄마! 용이 불을 쏜다! 여보 도망가! 여보 용이 찾아왔다!